일단 저희가 해야 될 거는 이제 워드프레스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워드프레스는 이제 구글 창에다가 호스팅인 클라우드웨이즈라고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구름 모양에 떠 있는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이게 저번 편에서 얘기 드렸던 이 호스팅이라는 겁니다. 이 호스팅은 이제 서버라는 거죠. 그래서 서버 비용을 저희는 내고 이용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 보면은 스타트 프리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일단 영어로 보면 어려우니까 여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한국어로 번역을 해볼게요. 이렇게 한국어로 번역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한국어로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 무료로 시작. 신용카드 없이 일단 3일 동안은 무료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3일 동안 무료 사용하면서 연습을 해보고 나에게 맞다고 생각하시면은 유료 버전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유료 버전은 일단 한 달에 16달러, 한 2만 원 정도 이제 비용이 들긴 합니다. 그러면 로그인을 하시면은 회원가입은 여기서 구글 버튼 클릭하셔서 간편하게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구글 버튼을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이렇게 구글 아이디가 뜨는데 그냥 클릭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원하시는 계정 클릭해서 들어가 주시면 이렇게 로그인 화면이 뜨게 되는데요. 자, 한국어로 번역해서 계속 보도록 할게요. 자, 비밀번호를 설정하라 그래요. 그럼 여기다가 비밀번호 설정을 해줍니다. 네, 8글자 정도 적어주시면 되네요. 자, 그리고 우리가 어떤 걸 하는지 여기 적어달라 그러는데 저희 블로그 선택해주면 되겠죠? 여기 블로그 클릭. 그리고 나의 월간 포스팅 지출 내역은 최소로 그냥 잡아주면 됩니다. 어느 정도 쓸 거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웨이에 동의합니다. 네, 하고 계속하다 클릭해 주시면은 회원가입을 하고 들어오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서버를 저희 호스팅을 어떤 걸쓸 거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 아마존 걸쓸 거냐, 구글 걸쓸 거냐, 뭐 그런 얘기들인데요. 저는 이런 가운데 있는 이두 번째 거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용하는 이유는 여기 로컬, 이거를 이제 위치가 서버 위치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맨 밑에 클릭하셔서 보시면 여기 아시아 태평양 서울 이렇게 돼 있어요. 한국 서버로 이제 설정을 해주시고요. 이 용량에 따라서 이제 비용이 결정이 되는데 저희는 가장 낮은 걸로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야지 가장 저렴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늘릴 때마다 한칸 늘릴 때마다 월간 비용이 이렇게 높아지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최대한 낮은 걸로 사용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클릭. 클릭해서 들어가시면은 이제 귀하의 서버, 우리 서버가 지금 서버 추가가 되고 있는 것이 보일 거예요. 이제 서버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고소 어플리케이션을 13분 동안 안에 준비가 된다고 나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두고 13분 정도 기다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서버가 하나 만들어지게 됩니다. 서버를 만드는 동안 기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저희는 워드프레스를 하려면 이 도메인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도메인을 이제 워드프레스에 적용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기다리는 동안에 가비아에 들어가서 도메인을 구입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가비아에서 저희가 도메인을 쓰는 이유는 저희가 워드프레스를 사용하면 이제 도메인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서버는 있고 이제 저희 집이 하나 만들어진 건데 거기에 대해 사람들이 찾아오고 직접 치고 들어올 수 있도록 주소를 치고 들어올 수 있도록 집 주소 같은 걸 만들어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집은 만들었는데 여기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했을 때 필요한 주소를 이 가비아를 통해서 이제 만들어주는 거죠. 자, 저희가 네이버에 들어갈 때도 네이버.com 치고 들어가기도 하잖아요. 그런 주소를 여기서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원하는 도메인을 쳐주세요. 저는 오가닉 유튜브 튜브라고 해서 검색해서 해볼게요. 자, 맨 처음에 나오는 이거를 저는 선택해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하고 신청하기 클릭. 자, 가비아 아이디 로그인을 해주세요. 자, 가비아에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서비스 신청하실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등록 기간을 설정하는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3년으로 돼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3년으로 하면은 처음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1년씩 연장해주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1년에서 15,000원씩 쓰는 거죠. 자, 그리고 인증 메일도 받고
소유자명 영문으로도 입력을 해줍니다. 자, 여기 있는 소유자 정보들을 모두 채워주세요. 동시 신청 가능 서비스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컨테이너 호스팅, 워드프레스 호스팅이라고 있는데 여기 있는 워드프레스 호스팅은 저희는 여기선 사용을 하지 않아요. 여기서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저희는 클라우드 웨이즈에서 이제 서버를 만들고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선 별도로 사용하지 않고 가비아에서는 도메인만 사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신청하지 않음 선택하고 약관 동의 클릭하신 다음에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가 주시면 돼요. 자, 도메인을 구입을 하였고요. 서버가 이제 완료. 자, 여기 서버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어플리케이션이랑 같이 만들어졌는데요. 어플리케이션이 워드프레스랑 설치가 같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셔서 클릭해서 들어가시면은 이제 워드프레스에 대한 간략한 설명들이 나와 있어요. 여기서 서버는 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기본적으로 워드프레스 주소가 어떻게 되어 있고 우리의 사용자 이름, 아이디랑 비밀번호 같은 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워드프레스는 이제 티스토리처럼 아이디 비밀번호가 있어야지만 이제 로그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 로그인을 한 거는 이 클라우드웨이라는 데에 이 서버에 대한 아이디를 만들어서 만들어준 거고요. 또 이제 워드프레스도 따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서버를 세팅하고 워드프레스를 설치하면서 자동으로 관리자에 대한 아이디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게 이거고요. 여기 사용자 이름 이 부분이 이제 저희가 쓰게 될 아이디 비밀번호입니다. 자, 이거는 이따가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도메인 관리, 뭐 SSL 인증서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사용하게 될 거는 거의 이 화면과 도메인 그리고 RSS 인증서 이 정도만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도메인이라는 거, 아까 저희가 가비아에서 도메인을 구입을 하였죠. 기본 도메인이 일단은 여기 있긴 해요. 그 여기 클라우드웨이에서 주는 기본적인 이런 주소인데요. 저희는 이러한 주소를 쓰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직접 만들고 구입한 도메인을 여기 도메인 추가를 해서 사용을 해줍니다. 여기다 도메인 추가 클릭해서 저희가 만든 도메인 있잖아요. 그 도메인 주소를 여기다가 넣어주세요. 자, 여기 보면은 저는 제가 만든 오가닉 유튜브라는 거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도메인 추가. 자, 도메인 추가를 하시면 여기 주요한과 별명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주로 어떤 주소를 쓸 것인가, 주소는 어떤 거야 이거고 지금은 별명 서브 도메인으로 서브로 쓰는 도메인은 이거야 라고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저희는 이 저희가 산 도메인을 주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여기 땡땡땡 버튼을 클릭하셔서 기본 설정으로 이제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본 설정 클릭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럼 기본으로 설정하시겠습니다. 설정. 자, 그럼 기본 도메인 업데이트가 되고 나면 저희가 산 도메인으로 이제 접속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 도메인으로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 동안 저희도 여기에서 이 클라우드웨이 워드프레스에다가 이제 도메인을 연결을 했으니까 이제 가비아에도 똑같이 아 여기다가 우리 이런 서버에다가 도메인을 연결했어 우리 주소 접속할 때마다 여기 있는 워드프레스로 접속하게 해줘 라고 하는 설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 부분은 가비아에 들어가셔서 마이 가비아에 들어가시면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마이 가비아에서 DNS 관리 툴이라는 걸 들어가 줍니다. 클릭해서 들어가 주세요. 우리가 구매한 도메인들이 있는데 방금 구매한 도메인만 설정 버튼을 클릭해서 들어가 주도록 할게요. 여기 레코드 수정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요. 타입 레코드 추가 버튼을 클릭을 해 주세요. 그러면은 여기 타입은 A로 해 주시고 호스트는 만약에 하위 도메인 같은 걸 사용하시면은 여기다가 뭐 블로그 한 다음에 도메인 주소를 넣어 주시면 되는데요. 이 IP 주소를 넣어 주시면 되는데요. 저희는 하위 도메인 쓸 게 아니라서 골뱅이로 넣어 주시고 확인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장 버튼을 꼭 눌러주셔야 돼요. 저장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세팅이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하시면은 가비아에도 설정이 완료가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워드프레스 설정 화면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관리자 채널에서 이제 저희 도메인이 자동으로 나온 것이 보일 거예요. 여기 보면은 WP admin이라고 나와 있는 건 이제 관리자 화면으로 가는 주소입니다. 이거를 클릭해서 들어가 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비공개로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고 나오는 게 나와요. 여기 보면은 주요
주의 요한이라고 떠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인증서, 이 보안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나오는 그런 건데요. 이런 것들은 여기 보시면 SSL 인증서를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서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암호화하자를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 입력을 해주세요. 도메인 이름도 저희가 사용한 도메인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인증서 설치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인증서가 이제 설치가 됩니다. 꼭 인증서 설치는 도메인을 먼저 설치를 하신 다음에 인증서 설치를 해주셔야 돼요. 자, 인증서까지 설치하셨으면 다시 여기 관리자 패널에서 이거를 워드프레스 관리자로 들어가 줍니다. 여기 클릭해서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로그인하라는 화면이 나와 있어요. 아이디 또는 이메일 주소를 적으라고 하죠. 그럼 여기 보면은 사용자 이름 이 부분을 클릭하셔서 복사하신 다음에 로그인. 그 다음에 비밀번호를 저희가 잘 모르잖아요. 자동으로 생성되는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거를 클릭해서 로그인을 해주셔도 되고, 비밀번호를 바꿔주셔도 돼요. 비밀번호를 바꿔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오가닉 유튜브라고 저는 간단하게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오가닉 유튜브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로그인을 하시면은 이런 식의 화면이 나오는데, 이제 워드프레스에 직접 들어오게 된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셨다면 여기 세팅, 영어로 되어 있잖아요. 이 세팅 버튼 맨 밑에 있는 거를 클릭하셔가지고 이제 한국어로 바꿔줄 거예요. 일단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죠. 언어를 바꿔줍니다. 여기 보면은 사이트 랭귀지라는 버튼이 있는데, 보시면 잉글리시가 아니라 쭉 내려서 한국어로 변경을 해주세요. 한국어 클릭하셔서 자 세이브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사이트 제목 같은 걸 적으라고 하고, 블로그 이름, 티스토리에서 블로그 이름 같은 거죠. 블로그 이름을 적으라고 하는데, 저는 서남보장 오가닉 유튜브 워드프레스라고 적어주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적어주고, 저장 버튼 다시 한번 눌러주도록 합니다. 메인 화면 들어오는 거는 여기서 보시면 클라우드 웨이즈에서 어드민 패널이라고 관리자로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클릭하시면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자, 들어오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이 설정이 있습니다. 이 설정에서 고유 주소를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고유 주소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고유 주소 설정을 하지 않으면은 선구자분들께서 이 포스팅을 하셨을 때 글의 주소가 되게 굉장히 이상하게 됩니다. 뭐 인덱스, 뭐 PHP, 뭐 이상한 파일들이 붙는데, 그런 것들이 없이 깔끔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저희는 이 고유 주소를 바꿔줘야 하는 거죠. 이 고유 주소는 대부분 티스토리 블로그에서는 숫자로 되어 있는 건 1번으로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문자로 되어 있는 거는 글 이름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주로 글 이름만 사용을 한다든가 카테고리를 넣게 된다고 하면 사용자 구조를 클릭해 주시고 나서 밑에 보시면 가능한 태그라는 게 있어요. 이 태그라는 게 무엇이냐? 뭐 연도를 넣을 것이냐? 글 주소에다가 그리고 날짜를 넣을 것인가?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보시면은 그냥 포스트 네임이라고 해서 포스팅 네임이 저희 포스팅 하는 주소, 제목이 들어가게 되도록 설정이 되어 있죠. 다른 분들은 이렇게 설정이 안돼 있을 수 있어요. 제가 한번 만진 거라서. 그러면은 저희는 그이 포스트 네임만 넣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옆에 있는 카테고리를 넣어 주고 나서 포스팅 제목을 넣어 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SEO적으로 좋은 겁니다. 그래서 카테고리를 이렇게 넣어 주고 나서 포스트 네임, 이 블로그 제목을 넣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카테고리가 나온 다음에 블로그 제목이 나오도록 설정이 되는 거겠죠. 예시를 다시 들자고 하면은 이제 카테고리 같은 경우는 금융이라고 썼다. 그러면은 금융이 들어가는 거고, 그 상세 주소로 뭐 주식, 재테크, 아니면은 부동산, 대출,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카테고리 명도 너무 길면은 주소 자체가 너무 길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카테고리를 정하실 때도 이런 주소를 생각하면서 적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 버튼을 눌러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궁금한 게요. 여기 밑에 보시면 카테고리도 있는데 카테고리는 안 해도 되나요? 근데 카테고리는 여기서 설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카테고리를 설정하러 갈 건데요. 보시면은 글에서 카테고리라고 있습니다. 이 카테고리를 설정을 하러 갈게요. 카테고리 클릭을 해주시면은 여기서 카테고리를 만드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하나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단 냅두시고 만들고 나서 삭제를 해주도록 할게요. 이름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금융 이런 식으로 넣어주는데,
한글로 이렇게 치면은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느낌표 막 슬러시 막 주소가 한글 주소는 그런 식으로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전문 용어가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일단은 좀 깨지면은 구글에서는 인식을 잘 못하니까 영어로 넣어주는 것이 더욱더 좋습니다. 자, 금융 같은 경우에는 영어가 어떤 거죠? 자, 금융 번역 영어 하면은 파이낸스라고 하죠. 그래서 파이낸스 똑같이 카테고리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카테고리 추가를 눌러주도록 할게요. 자, 파이낸스라고 하나 생기게 되었죠.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었고요. 그러면은 밑에 있는 이거는 뭐 어떻게 삭제 못하나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런 거예요. 그 저희가 티스토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카테고리 설정하지 않으면 카테고리 없음으로 자동으로 글이 발행되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하나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카테고리 없음이라는 게 하나 만들어져 있는 거니까 굳이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만약에 파이낸스라는 것 밑에다가 또 새로운 대출이랑 카테고리 하나 더 넣고 싶다고 하면은 부모 카테고리라는 게 있습니다. 부모 카테고리에 파이낸스를 넣어주고 이름을 넣어주는 거죠. 이라고 해서 대출이라고 넣어주는, 그리고 새 카테고리 추가를 눌러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글을 쓰실 때도 파이낸스에 론이라고 들어가게 되는 거겠죠. 슬러그 같은 경우는 저는 신경을 쓰지 않는 편이라서 굳이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고 넘어가 주도록 할게요. 사용자에 들어가시면은 사용자의 모든 사용자라고 있습니다. 자, 모든 사용자를 눌러가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가입한 이메일 주소가 나오게 될 거예요. 이거를 저는 변경을 해줍니다. 편집 부분을 눌러주시면은 여기서 이름과 성,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질 이름 같은 걸 저희가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저희 이름이 막 대놓고 노출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이름에다가 관리자라고 추가를 해주고요. 밑에 여기 공개적으로 보일 이름 클릭해서 관리자라고 바꿔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좀 익명성을 보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밑에 부분에 프로필 업데이트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번 해주고요. 그리고 글 썼을 때 저희 이름 노출되는 게 네, 관리자로 변경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저는 항상 바꿔주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자, 만약에 그러면은 약간 여기서 살짝의 꿀팁을 드린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워드프레스의 주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제마다 약간 컨셉을 잡고 가면 좋은데 거기 컨셉에 맞는 이름을 적어주면 좀 더 전문적인 사이트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만약에 장기렌트라고 하면은 장기렌트 뭐 김과장 약간 이런 느낌이랄까요? 그런 식으로 해주면은 아 사람들이 아 여기는 이런 사람들이 운영하는 블로그구나 해서 좀 더 신뢰성을 갖고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저는 항상 디테일을 생각하면서 쓰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려보았고요. 그리고 나서 외모 부분 보시면은 사용자 정의하기라고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하기 버튼 한번 클릭해 주도록 할게요. 사용자 정의하기란 어떤 거냐? 저희가 이런 워드프레스에서는 좀 마음대로 꾸미고 바꿀 수 있는 장점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기서 만져줄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 있는 게 블로그 이름인데요. 블로그 이름 연필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은 자, 블로그 제목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바꿔주도록 할게요. 선한부자 오가닉 블로그라고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공개를 눌러주도록 할게요. 만약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대출에 대해 쓴다고 하면 약간 대출에 관련된 이름 같은 거, 뭐 금융 인포라든가 약간 그런 식으로 적어주면 좋겠죠. 자, 그리고 태그라인이라는 거는 저희 제목 밑에 나오게 되는 건데요. 여기도 선한부자 오가닉 블로그입니다. 유튜브 선한부자 오가닉입니다. 하고 공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넣어주고요. 그런데 여기 히든 해서 숨겨진 게 있어요. 숨겨진 거를 풀어주면은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공개 버튼 눌러주고요. 이 워드프레스 만들게 되면 가장 빼먹는 게 이 파비콘이라는 겁니다. 이 파비콘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워드프레스 모양으로 보이게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거를 저희가 바꿔주는 거예요. 자, 사이트 아이콘 버튼 클릭하셔가지고 여기 파일 업로드 버튼 하신 다음에 여러분이 사진을 업로드 해주시면 되고요. 미디어 라이브로 파일 업로드 하신 다음에 미디어 라이브에 오시면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올렸던 그런 사진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거를 올렸던 사진을 클릭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선택을 해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이미지 자르기 해주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중간중간에 꼭 공개 버튼을 눌러서 저장을 해주세요. 저장을 하지 않으면은 한 번에 하다가 갑자기 오류가 난다든가 그랬을 때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공개 버튼을 자주 눌러주는 편입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로고 같은 경우에는 아이콘 버튼인데 꼭 넣지 않으셔도 돼요. 이걸 넣으면은 여기 제목 옆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로고 같은 경우에는 미리 캔버스 로 만들어줍니다. 미리 캔버스에 들어가셔가지고 가볍게 만들어주면
되는데요. 자, 여기서 바로 시작하기 버튼 클릭을 해주세요. 자, 로고를 만드실 때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은 이 로고에 대한 크기입니다. 제한된 이미지 크기라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350에 70픽셀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 부분을 체크하고 나서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직접 입력 350에 70 한번 적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너무 이렇게 넣으면은 너무 직사각형으로 나오게 돼서 저는 정사각형의 로고를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70에 70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쬐끄만 걸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템플릿으로 정해주도록 할게요. 자, 금융. 자, 금융이니까 약간 돈이라고 검색을 해주도록 할게요. 돈이라고 검색해가지고 아무거나 하나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위에 있는 거 하나 클릭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네,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다운로드 버튼 클릭해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자, 빠른 다운로드. 그래서 파일 업로드. 파일 선택해서 사이즈 맞춰주고 이미지 자르기 하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좀 꾸미기 맞춰서 로고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공개 버튼 클릭을 해주도록 할게요. 영어로 너무 돼 있어가지고 저는 영어보다는 한글로 번역을 해줍니다. 다음에는 밑에 레이아웃이라는 거 들어가셔서 자, 한국어로 번역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컨테이너, 머릿말 뭐 이런 식으로 사이드바라고 나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 이 컨테이너가 어떤 거냐, 컨테이너 포긋, 제가 블로그 글을 썼을 때 옆에 너비를 얘기하게 됩니다. 저는 이거를 728 사이즈로 많이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공개 버튼을 클릭해 주도록 할게요. 728인데 글 너비가 너무 작은 것 같죠? 그래서 저는 이 사이드바를 활용을 하지 않습니다. 사이드바라는 메뉴에 들어오셔가지고 이 사이드바 레이아웃을 없애주도록 할게요. No sidebar. 그리고 No sidebar. No sidebar. 라고 하면은 이렇게 넓어지게 됩니다. 넓어지면서 딱 깔끔하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저희의 블로그 글을 워드프레스 글을 보고 들어왔을 때 딱 이 페이지만 보여주는 식으로 사이트를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야지 저희 애드센스에 대한 광고 클릭률이 높아졌고 사람들이 이 광고에만 집중하고 저희 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사이드바까지 공개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나면 보행인이라고 있어요. 이 보행인이 어떤 거냐, 지금 푸터라는 부분인데 저희가 사이트 구조가 맨 위에는 헤더라고 되어 있어서 머리 쪽, 머릿말 쪽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 푸터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푸터에는 보행인이라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바닥글 너비 같은 이런 것도 체크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바닥글 너비가 풀이라고 해서 꽉 채워지도록 할 거냐 아니면은 이거를 딱 맞춰서 할 거냐 라는 걸 보여주게 되는데요. 저는 이거 딱 맞춰서 해주는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의 그 성향에 맞춰서 해주시면 되고요. 해서 클릭해 주도록 할게요. 자, 하고 나서 머리글도 똑같이 요 위에 있는 너비도 바꿔주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헤더 폭이라고 있어요. 이 헤더 폭을 클릭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하나로 통일을 해줍니다. 그리고 공개 버튼을 클릭을 해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고 나서 메뉴도 넣어 주도록 할게요. 메뉴는 어떤 거냐, 저희 이렇게 글 있잖아요. 이 글 옆에 보시면 이 부분 있죠. 이거를 저희가 바꿔주도록 할 건데요. 메뉴 버튼 클릭해 주시면은 새 메뉴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새 메뉴 만들기 버튼 클릭해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메뉴 이름을 넣어줄 수 있는데 금융이라고 하고 넣어주도록 하고요. 다음. 자, 그럼 여기다 금융이라는 거에 대해 어떤 걸 넣을 거냐 해서 아이템 추가라고 있어요. 아이템 추가 버튼 클릭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 메뉴 안에 어떤 거를 담을 거야 라고 물어보는 게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한번 클릭하면 들어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고 저희 카테고리를 담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테고리 버튼 클릭해서 지금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런데 파이낸스라고 있죠? 이 파이낸스 하나 클릭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뉴 위치에 보시면은 여기 영어가 있어요. 이거 메뉴라고 해서 다시 번역, 기본 메뉴. 기본 메뉴를 어떻게 설정을 할 거냐라는 건데 이거를 클릭해주시면은 여기가 바뀌게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개 버튼을 클릭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버튼을 누를 때마다 이 카테고리에 담겨져 있는 글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설정하고 나서 다시 들어오면 이렇게 변화된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막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저는 설정을 하는 걸 선호하는 편이에요. F12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모바일 화면으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광고도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읽을 수 있게 좀 깔끔하게 되었죠?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댓글이 있는데 이 댓글에다가 사람들이 스팸을 남기거나 약간 그런 것들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마지막으로 한번 설정하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설정에서 댓글 설정에서 보시면은 사용자가 댓글을 달려면 회원가입하고 로그인을 할수 있게만 해줍니다. 그런데 저희는 워드프레스를 회원가입을 할 수가 없죠. 저희가 회원가입을 해도 만약에 누군가 뚫고 들어온다고 해도 댓글을 수동으로 승인해야지만 나올 수 있도록 이것도 같이 체크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밑에 변경사항 저장 버튼을 누르면은 이 댓글을 많은 사람들이 쓰지 못할 거예요. 있어도 쓰지 못하니까 더 뭔가 스팸을 단다든가 욕을 단다든가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거를 직접 없애려면 코드를 통해서 해야 되는 느낌도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그냥 쉽게 하는 방법은 이렇게 댓글을 아예 막아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워드프레스를 일단 설치가 되어 있고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시면은 여기서부터 시작인데요. 저희가 이 워드프레스 글쓰기가 있죠. 여기 새로 추가 버튼을 클릭해서 글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어떤 글을 써야 될지 아직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키워드 먼저 찾아주도록 할게요. 방금 얘기 드린 것처럼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저품질이란 개념이 없기 때문에 아무 주제나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워드프레스는 좀 고단가로도 한번 써보는 것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은 워드프레스는 구글에 많이 노출이 됩니다. 구글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키워드를 찾을 때도 구글 내에서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자, 그러면은 고단가 어떤 게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금융 많이 생각을 하시죠. 금융이라고 하면은 뭐 주식도 있고 부동산도 있지만 금융 중에서도 확실한 니즈가 있는 거, 사람들이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보상을 얻을 수 있는 거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것들은 대출 관련된 게 좋겠죠. 대출이라고 치면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대출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대출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여기 보시면 대출 한눈에 서민금융진흥원이라는 데서 들어가면은 뭔가 소득이 없는 분들도 받을 수 있는 대출 아니면은 여러 가지 지원해 주는 대출들이 있어서 저는 여기를 많이 참고를 하고 팔로우도 해놓는 편인데요. 여기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대출 상품 한눈에 볼 수 있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요 중에서 일단은 지금 당장 새로 나오는 상품이 뭐가 있는가 그런 것들이 황금 키워드가 될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대부분 메인에 들어가면은 홍보를 하기 위해서 팝업을 띄운다든가 그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메인 페이지에 들어와서 보시면은 지금 서민금융진흥원이라는 데서 청년 도약계좌라는 걸 하고 있고 소액 생계비 대출이라는 걸 하고 있네요. 그럼 이 소액 생계비 대출이라는 걸 저희가 이제 알았으니까 이 소액 생계비 대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썼는지 사람들이 진짜 많이 검색을 하는지 알아보고 글을 써야겠죠.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여러 가지 툴이 있는데요. 저는 블랙키위라는 곳을 지금 요즘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블랙키위라는 곳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블랙키위라고 구글에다 검색하시면은 첫 번째에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가 주세요. 자, 클릭해서 들어가시면은 여기에서 여러분이 쓰려고 했던 키워드를 이제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아까 쓰려고 했던 게 어떤 거였죠? 소액 생계비 대출이었죠? 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월간 검색량이 나오고요. 월간 콘텐츠 발행량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봤을 때 월간 콘텐츠 발행량은 38,500번이나 검색이 되었고 월간 콘텐츠 발행량은 이 콘텐츠 발행량이라는 게 사람들이 글을 썼느냐 블로그에 포스팅을 했느냐를 알려주는 거예요. 한 달에 2,000건의 포스팅이 발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한 달 동안 검색된 것보다 한 달 동안 글을 발생한 게 많으니까 엄청 좋은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친절하게 콘텐츠 포화지수라는 것도 나와 있어요.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찾고 그거에 대비해서 경쟁자는 얼마나 적은지를 알려주는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블로그는 매우 낮음이라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보시면은 아 이게 내가 글을 써도 되는 건지 글을 쓰면은 수익을 나는 건지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소액 생계비 대출이라는 키워드를 찾았으니까 이 소액 생계비 대출이라는 키워드로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글 새로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은 글을 쓸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여기에 있는 글과 페이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 페이지라는 것에다가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저는 여기 글이라는 곳에다가 포스팅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새로 추가 버튼을 클릭해 주도록 할게요. 자, 새로 추가 버튼을 누르면은 뭔가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여기 어떻게 글을 써야 되지? 어떤 게 메뉴이지? 좀 헷갈리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제거해 줄 수 있는,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툴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나오셔서 여기 보시면 워드프레스라는 게 가장 좋은 게
이런 문제점들을 저희가 편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있어요. 플러그인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플러그인에서 보시면은 여러 가지 뭔가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툴들이 깔려 있습니다. 저희가 새로 추가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여기 클래식 편집기라고 있어요. 이 클래식 편집기를 통해서 써주시면은 좀 더 글을 쉽게 써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많이 다운로드 받아가시고 여기에 새로 추가 누르자마자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치하기 버튼 클릭을 해줍니다. 설치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제 설치가 되고 나서 활성화 버튼이 되는데요. 이 활성화를 누르지 않으면은 이제 깔기만 하고 어플을 키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 메모장을 다운로드 받고 메모를 하려고 그냥 바탕화면에다 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꼭 활성화 버튼을 눌러서 이 작동이 될 수 있도록, 어플이 작동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자, 보면은 클래식 편집기 여기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글쓰기에 들어가서 다시 새로 추가를 누르시면은 뭔가 바뀐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뭔가 익숙한 폼이죠? 저희가 글을 쓰기에 좀 더 편해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목을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 키워드 뭐였죠? 소액 생계비 대출이라고만 적어주면은 어떻게 돼야 될지 몰라요. 뒤에다가 좀 더 추가적인 상세 키워드를 적어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구글 창을 띄워서 소액 생계비 대출이라고 하면은 앨범 후기, 이자, 연체, 자격 이런 것들을 키워드를 함께 잡아서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그러면은 후기는 저는 안 받아봤기 때문에 모르니까 빼고 소액 생계비 대출, 자격, 이자, 뭐 100만원 뭐 이런 식으로 같이 잡아주면 좋을 것 같네요. 아니면은 이런 소액 생계비 대출에 대해서 글을 잘 모르니까 여기 공식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소액 생계비 대출 바로 가기 버튼을 클릭해 봅니다. 자, 그러면은 지원 대상 그리고 신청 방법 이런 것들을 상세 키워드로 같이 잡아주셔도 괜찮아요. 소액 생계비 최대 한도는 100만원이 그래서 100만원이라는 키워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라면은 그러면은 소액 생계비 대출 신청 및 자격 조건 신청 시 최대 100만원 이라는 제목으로 적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다가 글을 쓸 건데 글을 쓸 때는 항상 내가 앞으로 어떤 글을 써야 될지 미리 잡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소액 생계비란 그다음에 자, 맨 처음에는 일단 서론을 적어주면 좋겠죠. 서론이라는 걸 적어주고요. 그다음에 썸네일을 넣어줍니다. 썸네일을 넣어주셔야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아, 내가 잘 들어왔구나 라는 걸 인식할 수 있어서 체류 시간이 더욱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론, 썸네일, 소액 생계비 대출 이란 소액 생계비 대출 신청 소액 생계비 대출 자격 조건 소액 생계비 대출 신청 한도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문단을 나눠주는 건데 문단을 나눠주고 나서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헤딩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헤딩 2번을 클릭하거나 3번을 눌러주시면 되는데 그거는 사이트마다 달라요. 어떤 걸 써야 될지 잘 모르는데 저는 헤딩 2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마다 다른 이유는 이 사이트 구성에 따라서 구글 SEO적으로 좀 다르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 부분까지 가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가볍게 헤딩 2번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걸 써야 될지 이제 헤매지 않을 수 있게 됐겠죠? 소액 생계비 대출에 대해서 이 서론을 함께 써줍니다. 서론 잘 모르죠, 저희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한쪽에다 띄워두도록 할게요. 한쪽에는 글 쓰는 창을 띄워두고 이런 식으로 보면서 씁니다. 자, 그러면은 대법조차 이용이 어려워서 이런 분들에게 소액 생계비 대출을 준다고 하네요. 소액 생계비 대출은 소액으로 생계비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정부 지원 대출입니다. 그쵸? 저희는 이제 정부 지원 대출이라는 걸 가볍게 이 단어를 약간 풀어 쓴 거예요. 이 정도만 써주셔도 서로는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대부업조차 이용이 어려우신 분이라면 소액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해주는 거니까 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원하는 금융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소액 생계비 대출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좋겠죠. 자, 그러고 나서 자, 이런 식으로 서론을 써주는데요. 이 서론을 쓰고 나서 요 서론 사이에다 광고를 하나 넣어주면 더욱더 좋습니다. 이 부분에다가 저는 나중에 광고를 넣기 위해서
광고라고 표시만 해두도록 할게요. 이 광고를 넣는 거는 이제 애드센스를 들어가서 코드를 가져와서 저희 여기에다가 광고를 넣어주셔야 되는데, 광고를 넣고 글을 쓰고 광고를 넣고 글을 쓰고 하면은 헷갈릴 수 있고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나 여기다 광고를 넣을 거야 정도로만 이렇게 표시를 해두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썸네일을 만드는 거는 미리 캠퍼스라고 있습니다. 미리 캠퍼스로 들어가셔서 썸네일을 만들어 주시는데, 구글에다가 미리 캔버스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자, 검색을 하시면은 첫 번째에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해서 들어가 주세요. 자, 미리 캔버스는 무료로 쓸 수 있는 이미지 제작 툴인데요. 여기서 5초 회원가입 하시면 됩니다. 여기 만약에 아이디가 없으시다고 하면은 이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 만약에 아이디가 있다고 하면은 로그인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아이디가 없으시면은 회원가입 버튼 누르셔서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 주시면 쉽게 가입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저는 아이디가 있어서 계정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면은 여기서 이제 디자인 만들기 버튼인데요. 디자인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시고 여기서 보시면 카드 뉴스라는 게 있어요. 이 카드 뉴스를 클릭해서 하시면은 정사각형의 이미지를 만드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들어오셔가지고 보시면은 정사각형 하얀색 바탕에 보이시죠? 여기다가 가볍게 썸네일이라는 걸 만들어 줄 텐데요. 썸네일을 만드는 거는 가볍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너무 여기다가 힘을 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요소에다가 그냥 도형 눌러가지고 검은색깔 이 기본 도형을 써줘요. 기본 도형 클릭해서 클릭해 주시고 여기다가 끝에와 끝에를 맞춰 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하려고 하는 건 이 외곽선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외곽선을 이렇게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색상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색상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만약에 노란색을 원하신다 그러면 노란색, 하얀색 배경 없이 하고 싶다 그러면 배경 없이 이런 색으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외곽선 색상도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좋겠죠. 그리고 약간 뾰족해 보이니까 이런 건 약간 취향 차이에요. 취향으로 그냥 편하게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좀 더 깔끔한 썸네일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텍스트만 넣어주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만들어주고 소액, 생계비, 대출, 저희 제목 있었죠? 신청, 자격, 조건, 신청 시 최대 100만원까지 뭐 이런 식으로만 써주시고 가운데 정렬, 그 다음에 글자 크기 늘려주기만 이런 식으로 하면 뭔가 어디서 본 듯한 그런 썸네일이 나오죠? 여기서 다운로드 버튼 눌러서 빠른 다운로드로 해주시면 됩니다. 네, 빠른 다운로드를 하셨다면 여기서 썸네일은 어떻게 넣느냐? 이 썸네일은 여기 미디어 추가라는 게 있습니다. 미디어 추가. 여기 썸네일 부분 이거 지워주시고 미디어 추가 버튼 클릭해주셔서 여기다가 저희가 만든 썸네일을 여기다 끌어넣으셔도 돼요. 끌어넣거나 아니면 파일 선택 눌러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전 파일 선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파일 선택. 자, 여러분이 다운로드 받으신 파일을 여기다 입력해 주시고요. 여기 대체 텍스트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입력해야지 구글 SEO적으로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거를 빼놓지 않고 넣어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여기다 소액, 생계비, 대출이라고 저희 키워드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사이즈, 보통, 썸네일 있는데 썸네일 하면 너무 작기 때문에 그냥 보통 크기 해주시고 정렬은 가운데 정렬. 중앙 정렬로 해주세요. 그리고 글에 삽입하기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소액 생계비 대출이란 이거를 써줘야겠죠. 소액 생계비 대출이란 저희가 이런 걸 잘 모르겠다 하면은 약간 구글에다 한 번 더 검색을 해봅니다. 생계비 대출이란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이거를 그대로 쓰시면은 안 됩니다. 이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나 하면 안 되고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쓰는 거죠. 소액 생계비 대출은 저희 아는 방금 알게 된 정보 있죠.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원해주는 대출 상품으로 연소득이 3,500만원 되지 않아도 신청하실 수 있는 대출 상품입니다. 네. 소액 생계비 대출을 신청하시면 생계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넣어주고 소액 생계비 신청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신청은 어떻게 하는가를 넣어주면 좋겠죠. 소액 생계비 신청 방법은 여기 공식 사이트에서 보시면 신청 방법 있죠. 이걸 눌러주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신청 방법, 대출 자격, 센터 상담, 그 다음에
대출 신청이라고 돼 있죠. 소액 생계비 대출 신청 방법은 저희가 온라인으로 하게 되는 거죠. 온라인으로 신청을 한번 하고 나서 센터 상담 예약해서 그 다음에 하는 거니까 온라인으로 대출 자격 조회를 하신 후에 자격이 되신다고 하면 상담을 통해서 대출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관련된 링크를 여기 밑에다가 하나 넣어주는 것도 좋겠죠. 서민금융진흥원 바로가기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다 링크는 이렇게 드래그 해주신 다음에 여기 링크 삽입이 있어요. 링크 삽입 버튼 클릭해서 붙여 넣어주시면 링크를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되고 이전 영상을 배우신 분들이라면 뭐 이미지를 넣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뭐 좀 더 효율적으로 응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소액 생계비 대출 자격 조건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자격 조건도 여기 어디 써 있었죠? 지원 대상 신용 평점 하위 20%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자가 신청할 수 있대요. 자 그러면은 신용 점수 하위 20%이신 분이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글을 쓰실 때 중요한 점은 하위 2%가 되셔야지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약간의 미세한 차이가 있거든요. 돼야지만 할 수 있습니다. 이라면 하실 수 있습니다. 뭔가 미세한 차이죠. 되게 봤을 때 이거는 뭔가 돼야지만 할 수 있다고? 그럼 나도 안 될 수도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라면 할 수 있다고? 그러면은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이런 미세한 차이의 단어들을 적절하게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진짜 제가 약간 고수분들의 글도 많이 보고 했는데 그럴 때마다 진짜 별다를 게 없어요. 그냥 디테일의 차이. 이 디테일의 차이가 진짜 월 100만 원의 차이를 만든다는 것을 저는 요즘 정말 너무 깨닫고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강조드려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살짝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여기까지 본 분들이라면 약간의 꿀팁 얻어가게 된 거죠.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서 하위 20% 이상인 분들이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적어주시고 그리고 연소득이 1,500만 원 이하여야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면은 3,500만 원 이하만 할 수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으니까 연소득이 3,500만 원 이하라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차이점을 지금 느끼신 분들이라면 광고 수익이 많이 늘어난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차이가 엄청 크다고 느끼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은 지워주시고 여기다가 광고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광고 이런 식으로 광고라고 적어두니까 저렇게 광고만 적어두면 되나요? 라고 물어보신 분이 계셨어요.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애드센스를 통해서 코드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격 조건 이렇게 하고 자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광고 밑에다가 한 줄 정도 더 글을 넣어주는 것이 좀 더 깔끔해 보이고 클릭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한 줄 정도만 넣어주도록 할게요.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신청 가능하니 신청 한도를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글을 쓸 때 여기에서 쓴 거는 밑에서도 이어지도록 여기서 쓴 게 이제 다음 문단에서 신청 한도를 알려주니까 여기서 신청 한도 알아봐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자격 조건을 알아봐야 알 수 있다는 것처럼 계속 이어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고 광고는 어떻게 넣느냐. 자 광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애드센스에서 광고를 만드시면 되는데요. 자 광고는 어떻게 넣느냐. 구글 애드센스를 통해서 넣을 수 있습니다. 구글 애드센스는 구글에서 제공해주는 이 광고 플랫폼인데요. 저희가 이제 광고를 달고 사람들이 클릭을 하면은 저희가 수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자 구글 애드센스라고 구글에다 검색을 해주도록 할게요. 구글 애드센스 검색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하나 나오게 됩니다. 웹사이트에서 수익 창출하기. 자 여기 클릭해서 회원 가입을 해주시고 광고를 넣으려면 이제 승인이라는 걸 받아야 되는데 승인은 이제 좀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고 지금은 광고를 어떻게 넣는지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셔가지고 승인을 받으시고 이제 회원 가입을 하신 다음에 자 그러면 회원 가입을 하고 승인을 받으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메뉴에서 광고 버튼을 클릭을 해주세요. 자 광고 버튼을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 광고 단위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광고 단위 기준, 광고 단위 기준 클릭을 해줍니다. 클릭해 주시면 여기 신규 광고 단위 같은 걸 만들라고 나오는데요. 저희는 여기서 디스플레이 광고라는 걸 활용을 해줄 거예요. 자, 디스플레이 광고라는 걸 클릭해서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디스플레이 광고도 사각형, 수평형, 수직형인데 저희는 대부분 글을 쓸 때는 사각형을 쓰고요. 자, 여기다가 광고 단위를 어디에다가 어떻게 넣을지 적어 주도록 할게요. 자, 디스플레이 광고 반응형과 고정형인데 반응형이니까 광고 반응형 워드 프레스 본문에다가 넣는다고 이런 식으로 풀어서 적어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만들기. 이런 식으로 풀어 써 주는 이유는 나중에 광고를 여러 개 만들다 보면은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이 광고가 어떤 거지?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코드 복사 버튼을 클릭을 해줍니다. 자, 이 코드를 가지고 저희가 이 색을 추가해서 여기 광고를 넣어주는데 이 비주얼이라는 부분에다 넣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텍스트라고 있습니다. 이 텍스트 부분이 티스토리 블록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HTML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부분에다가 저희가 광고 부분 어디다 광고를 넣어야 될지 찾아줄게요. 컨트롤 F 광고. 자, 그러면은 광고를 넣을 자리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자, 여기 이 부분 지우고 나서 아까 복사한 코드를 붙여 넣어 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광고를 넣을 수 있게 되는데요. 광고를 이대로만 넣게 되면은 약간 왼쪽으로 정렬돼서 가독성이 떨어지는 것이 보일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센터라는 가운데 정렬 코드를 넣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가로 넣어 주시고 센터라고 적어 줄게요. CENTER 하고 가로 닫아 주시고, 자,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코드가 끝나는 부분 항상 슬래시로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운데 정렬을 해줘 라는 식으로 똑같은 코드를 넣어 줍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끝났다고 알려주기 위해서 슬래시 표시를 넣어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비주얼 모드로 들어오면은 이런 식으로 하나 나오게 돼요. 뭔가 동영상 같은 느낌이 나오죠. 이게 들어가 있다고 하면은 이제 잘 적용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밑에도 들어가서 광고 부분에다가 붙여 넣어 주도록 할게요. 저희 이 코드 있죠? 코드 가져와서 붙여 넣어 줄게요. 자, 그리고 센터. 여기도 센터라고 넣어 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주얼로 봤을 때 여기도 광고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공개 버튼을 클릭해서 저희는 이제 발행을 하게 되는 건데요. 공개 버튼을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을 쓰고 나서 여기 모든 글을 클릭해서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저희의 포스팅 목록을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방금 쓴 글을 한번 보기 버튼을 눌러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클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저희가 아까 쓴 글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빈 공간에는 지금 광고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썸네일이 있고 저희 쓴 글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쓰시면은 이제 나중에 글이 쌓이고 쌓여서 구글에 노출이 되고 이제 구글 노출이 되면서 애드센스를 사람들이 클릭을 했을 때 저희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글을 쓰시고 나면은 이제 색인을 해주셔야지 저희가 이제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글에 빠르게 뜨기 때문에 워드프레스를 하는 건데 그러면은 좀 더 빠르게 뜰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느냐? 그 구글 서치 콘솔을 통해서 색인 요청을 하고 애널리틱스도 같이 등록을 해주시면 더욱더 좋을 수가 있겠죠. 워드프레스를 이제 서치 콘솔에 등록하는 거는 티스토리 블로그를 통해서 하는 것처럼 비슷하게 해주시면 되지만 저희가 다음 영상을 통해서 워드프레스도 어떻게 서치 콘솔에 등록을 하고 애널리틱스를 등록하는지까지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구글 서치 콘솔 먼저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서치 콘솔 등록하기 위해서는 이 플러그인 하나를 등록해 주셔야 하는데요. 새로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새로 추가 버튼을 눌러서 들어오시면은 이제 여기에서 플러그인을 검색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자, 플러그인 검색에다가 헤드 앤 푸터라고 검색을 해줄게요. 헤드만 검색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영어로 헤드 하시면은 자, 이렇게 생긴 헤드 앤 푸터 코드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이 헤드 앤 푸터는 무엇이냐? 저희가 이제 티스토리 블로그에서는 스킨 편집을 통해서 이제 HTML 코드를 편집을 해주잖아요. 하지만 저희는 이제
워드프레스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런 거를 안 해주기 때문에 이런 플러그인이란 걸 설치해서 해주는 겁니다. 자, 설치를 하셨다면은 이제 설치한 플러그인에서 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 비활성화라고 나와 있다면은 잘 이제 활성화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활성화를 해주시면은 자, 도구에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헤드앤푸터 코드라고 저희 설치한 게 나와 있죠. 자, 이거를 클릭해서 들어가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헤드 부분에다가 저희가 HTML 코드를 넣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설치를 했으니까 이제 구글 서치 콘솔로 가주도록 할게요. 자, 구글 서치 콘솔은 구글에다가 구글 서치 콘솔이라고 검색을 해줍니다. 자, 구글 서치 콘솔이라고 검색해 주시면은 이렇게 나올 텐데요. 이거 첫 번째 있는 거 클릭해서 들어가 주세요. 자, 클릭해서 들어가 주시면 이러한 화면이 나올 겁니다. 만약에 이전에 티스토리 블록을 연동하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 보시면 속성이 하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 속성 추가 버튼 눌러서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 이제 워드프레스 먼저 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URL 접두어를 통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URL 접두에다가 저희 워드프레스 주소 넣어주도록 할게요. 워드프레스 주소를 보시는 방법은 저희 워드프레스 관리자 메뉴에 오셔가지고 보시면은 위에 사이트 방문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사이트 방문 클릭해주세요. 자, 사이트 방문해주시면은 여기 주소창에 이제 저희 워드프레스 주소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넣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눌러주시고 계속 버튼 눌러줄게요. 계속. 자, 그럼 인증 확인 중이라고 나오면서 이렇게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다른 확인 방법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 HTML 파일을 업로드 하셔도 되지만 좀 더 쉽게 하는 방법은 여기 HTML 태그라는 것을 통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복사하셔가지고 이제 여기서 다시 알림판. 알림판이 워드프레스에서는 이 관리자 화면인 거예요. 자, 관리자로 들어오셔가지고 저희 복사한 거를 도구에 메뉴 중에 보시면 도구에 여기 헤드 앤 푸터 여기 있죠? 여기 다시 들어가셔서 헤드 여기 부분에다가 넣어줍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아래 메타 태그를 복사하여서 헤드 캡션에다 넣어주라고 하죠. 이거를 저희는 여기다가 붙여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맨 밑으로 내려가시면 여기 변경사항 저장 버튼이 있어요. 이거 클릭해서 눌러주십니다. 자, 클릭해서 저장하시고 나서 이제 다시 서치 콘솔에 들어오시면은 많은 분들께서 여기서 실수하시는 게 완료 버튼을 누르시는데 완료가 아니라 여기 있는 확인 버튼을 눌러주셔야 돼요. 자, 확인 버튼 클릭을 해줍니다. 자, 그럼 확인 중이라고 하고 저희가 잘 넣었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소유권이 확인된다고 나와 있죠? 그러면은 완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서치 콘솔을 등록을 했고요. 여기 등록을 하셨다면 여기 이렇게 잘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등록을 했고요. 그 다음은 구글 애널리틱스를 등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구글 애널리틱스도 똑같이 구글에다가 구글 애널리틱스 라고 검색을 해줍니다. 자, 구글 애널리틱스로 검색해서 들어가 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첫 번째 거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 어떤 걸 눌러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시면은 보시면은 이렇게 그래프바 모형 있는 거 있죠? 이거 클릭해서 들어가 주세요. 자, 클릭해서 들어가시면은 이러한 화면이 나올 겁니다. 자, 이러한 화면이 나오는데 측정 시작 버튼을 클릭을 해주세요. 자, 측정 시작. 자, 측정 시작해서 들어가 주시면은 이렇게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 가입하기 버튼이 있죠. 자, 이렇게 가입하기 계정 생성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가입하기에서 계정 이름을 넣어주세요. 저는 여기다가 서남부자오건이로 적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적어주도록 했고요. 그냥 이거는 저희가 알아보기 쉽도록 하기 위해 적어주는 거니까 편하신 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다 체크 하시고 나서 다음 버튼을 클릭을 해주세요. 자, 클릭. 자, 다음 버튼 누르시면은 이제 속성이라는 걸 만들게 되는데요. 계정이랑 속성이랑 되게 헷갈려 하시는데 저도 처음에 만들 때 많이 헷갈렸습니다. 계정은 무엇이냐? 이거 너 만들 때 어떤 계정으로 쓸 거야? 뭐 로그인할 때 어떤 걸 할 거야? 게임으로 치자면은 이제 로그인하는 이제 계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속성은 하나의 캐릭터?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저희가 뭐
게임을 하실 때 보면은 RPG 게임 같은 거 보면 게임 아이디 생성하고 나서 들어가서 캐릭터를 만들잖아요. 약간 그런 것처럼 저희가 계정 하나에서 여러 가지의 블로그를 이어붙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속성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속성 이름도 워드프레스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알아보기 편한 걸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워드프레스 선한부자 어가니 보고 시간대는 대한민국, 저희 한국이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대한민국이라고 있죠. 자, 클릭해서 넣어주시고요. 통화는 이제 원화, 저희 원 대한민국, 대한민국 원을 찾아줍니다. 대한민국 원 있죠? 이걸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보고 시간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해외에 계신 분들은 해외 시간대로 해주시면은 보기가 편하실 거고요. 만약에 대한민국 시간대에 맞춰서 워드프레스 방문자를 분석하고 싶다 하시면은 대한민국으로 넣어주시면 되고, 내가 해외에 있으니까 내가 눈 떠 있는 시간에 얼마나 사람들이 들어오는지 보고 싶다 하시면은 이거는 이제 각자 해외에 계신 지역에 맞춰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으로 눌러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비즈니스 세부 정보. 업종 선택에서는 아무거나 넣어주셔도 돼요. 저는 그냥 온라인 커뮤니티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규모는 저희는 한 명이니까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다음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비즈니스 목표 같은 경우에 저희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 이런 방문자 아니면은 보고서를 보기 위한 거니까 기준 보고서 보기 버튼만 클릭하고 만들기를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은 서비스 약관을 동일해야 되는데 여기 이거를 잘 확인해 주셔야 돼요. 미국이 아니라 에서도 대한민국, 저 여기 대한민국 하고 체크, 밑에도 체크 동의함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동의함 눌러주시면은 이제 계정이랑 속성은 만들었고 이제 데이터로 어떤 걸 수집할 거냐, 너 안드로이드 앱에다가 데이터를 수집할 거야, 웹에다가 수집할 거야, 너가 어떤 걸 쓰고 있어? 라고 물어보는데 저희는 당연히 워드프레스는 웹이겠죠. 자, 웹 클릭을 해줍니다. 웹을 클릭해 주시면은 저희 여기 웹사이트 URL을 넣으라 그래요. 저희 복사했던 워드프레스 주소를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붙여 넣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웹사이트 이름도 넣어 주세요. 네, 웹사이트 이름, 이 스트림 이름도 여러분의 블로그 주소 알아보기 쉽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스트림 만들기 버튼 클릭해주세요. 자, 스트림 만들기 해서 보시면은 이제 측정 아이디라는 게 나왔고 스트림 아이디라는 게 나왔는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자동으로 구글 태그 설치하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뭐 워드프레스는 이런 툴들을 이용해서 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툴들을 이용해서 쓰게 되면은 좀 이 저희 사이트 자체가 무거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직접 설치 버튼 눌러서 이 코드를 복사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어디다 넣어주면 될까요? 자, 페이지 코드의 헤드 부분에다가 넣어주면 된다고 하죠. 그러면 저희 아까 넣은 것처럼 워드프레스 관리에서 도구에 헤드 앤 푸터 코드 들어가셔가지고 저희 구글 서치 콘솔 밑에다가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밑에 변경사항 저장 버튼 클릭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셔서 네, 이거 창은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드를 넣어주셨다면 이제 이거는 끄고 다음 버튼을 클릭을 해주세요. 자, 클릭. 그럼 자, 데이터 수집 대기 중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홈으로 이동을 해볼게요. 자, 홈으로 이동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가입과 연동이 완료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하나 더 팁을 알려드리자고 하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메뉴 관리가 있어요. 관리에 들어가시면은 속성에 맨 밑에 여기 서치 콘솔이라고 있습니다. 이 서치 콘솔을 같이 등록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 서치 콘솔을 같이 연결을 해주면은 이제 구글 측에서도 보았을 때 아, 뭔가 애널리틱스와 서치 콘솔이 연동되어 있으니까 더 많은 정보를 서치 콘솔에 제공을 해주고 저희가 구글 SEO적으로 좀 더 좋은 점수를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연결 버튼을 클릭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계정 선택이 있습니다. 계정 선택 버튼 클릭해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속성을 등록한 게 있잖아요. 구글 서치 콘솔에서 등록한 거. 이제 이거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음을 눌러주세요. 웹 스트림을 선택하라고 하는데
저희가 너희 이거 애널리틱스에 등록되어 있는 사이트 어떤 걸로 할 거야? 라는 거예요. 자, 이것도 선택을 해줍니다. 저희가 등록한 거 있죠? 이거 선택해주세요. 자, 그리고 다음 버튼으로 눌러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검토 후 제출 보내기를 눌러주시면은 서치 콘솔과 애널리틱스까지도 함께 세트로 연동돼서 이제 등록이 함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등록을 하신다고 하면은 서치 콘솔과 애널리틱스를 함께 꼭 등록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려요. 저도 항상 잊지 않고 이거는 같이 연동을 해주고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홈으로 들어오시면은 아직 웹사이트에서 받은 데이터가 없습니다라고 나오게 돼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아직 연결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사람들이 방문자가 찍히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여기 사용자 같은 게 찍히게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활성화된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켰는데요. 자, 활성화가 되면은, 이제 이렇게 사용자와 평균 체류 시간 같은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글 서치 콘솔과 애널리틱스까지 함께 연동을 해보았습니다. 워드프레스로 수익이 지금까지 2만 달러 정도 나고 있는데요. 이번 연도 2023년 1월부터 지금 현재 6월 28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2만 달러 정도 나고 있고요. 한번 새로 고침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새로 고침을 하고 로딩이 돌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보시면은 여기에서 전체 똑같이 2만 달러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자, 이거는 제가 수익이 나누고 있는 글은 한 두세 개 정도밖에 되지가 않아요. 좀 적어 보일 수도 있는데, 두세 개 정도에서 이 정도 수익이 날수 있다? 그리고 꾸준히 수익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메리트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고요. 그러면 어떻게 수익이 났느냐? 한번 제가 글을 쓸때 어떤 전략으로 글을 쓰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워드프레스 관리자 화면에 들어왔죠? 여기서 저희가 글을 쓰게 될 건데요. 글에서 저는 일단 새로 추가 버튼을 클릭을 해놓고 글 쓰는 창을 띄워놓고 시작을 합니다. 자, 글 쓰는 창을 띄워놓고 나서 어떤 글을 쓸 거냐? 저 같은 경우에는 금융 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금융 쪽이라고 하면 대출도 있고 카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저는 저번에는 대출 글을 보여드렸으니까 이번에는 카드 글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카드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를 어떻게 잡는지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자, 키워드를 잡아줘야겠죠. 처음에는 어떻게 뭘 써야 될지 모르니까 큰 주제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신용카드라고 적어주고요. 그다음에 추천, 이런 식으로 글을 적어주도록 할게요. 자, 신용카드 추천인데, 아,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딱 보니까 항공권에 대한 게 있네요. 항공권이니까 여행 관련된 신용카드를 써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찾아 나갑니다. 자, 그러면은 여행 신용카드 추천이라고 있죠. 여행 신용카드 추천을 검색했을 때 이렇게 스니펫으로 뜨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이제 글을 적어주는 거죠. 다만 여기서 저희가 똑같이 처음부터 여행 신용카드 추천이라고 해서 글을 쓰게 되면은 노출이 되는데 좀 오래 걸리거나 잘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메인적인 키워드를 찾기보다는 여기에 있는 카드명 있죠. 카드명 같은 걸 먼저 적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쌓아가면서 이제 해외 결제 카드 추천이라고 같이 적어주는 거예요. 신용카드명을 적어주고 나서 그 다음에 메인 키워드 여행 신용카드 추천, 해외 뭐 여행 신용카드 추천이라고 적어주는 거죠. 신한카드 디본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거를 복사하셔가지고 새 창에다가 검색을 한번 해주도록 할게요. 자, 검색을 하면은 신한카드에서 이미 이렇게 정리해놓은 공식 사이트가 뜨게 됩니다. 저희가 신한카드를 검색했으니까 이걸 클릭해서 들어가주도록 할게요. 자, 클릭해서 들어오시면은 이거에 대한 정보들이 쭈루루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까지는 뭐 다른 대출글을 쓴다든가 비슷하게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신용카드를 생각하고 신청하는 사람들은 왜 이거를 찾아볼까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것도 여행에 관련된 신용카드니까. 그러면은 일단 많은 분들이 연회비를 많이 걱정을 하죠. 그러면 연회비가 없다라는 거를 써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다 써보도록 할게요. 제목을 적어줄 때는, 자, 이렇게 분할로 창을 나눠주고, 자, 카드명을 먼저 적어줍니다. 사람들이 신한카드 디본을 먼저 검색을 하고 나서 이제 관련된 검색어로 여행 신용카드라고 나올 수 있도록요. 신한카드 디본하고 여행 신용카드 추천. 신용카드, 체크카드, 추천이라고 해서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그러면은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고유 주소를 바꿔줄 수가 있어요. 너무 제목이 길어지면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제목 길어지는데요. 이거를 편집을 해서 신한카드 디본이라고만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완료 해주시면 짧아지게 됩니다. 자,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자, 글을 나눌 때 항상 저는 서론, 썸네일, 문단, 문단을 나눠주는데, 문단 같은 경우에는 연앱이나 포인트, 약간 이런 것들, 혜택을 적어주면 좋겠죠. 자, 신용카드 연회비. 그 다음에, 신용카드 혜택. 그 다음에, 신용카드 유의사항. 뭐, 이런 식으로 적어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서론을 적어주도록 할게요. 서론은, 뭐, 신한카드, 일단 키워드를 한번 넣어주면 좋겠죠. 신한카드, 디본. 해서 영어도 같이 넣어줄게요. 디본. 디본은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많은 혜택을 챙겨가실 수 있는 신용카드이자 신용카드 체크카드. 일부러 신용카드를 찾는 분들도 있지만 체크카드도 함께 찾아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같이 넣어주는 거예요. 카드를 카드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볍게 써주고요. 썸네일을 하나 만들어주는 거죠. 썸네일 같은 경우에는 미리 캠퍼스로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연회비. 자, 여기서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들을 글을 쓰는 게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포인트만 딱 짚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지금 연회비를 적어주고 혜택을 적어줬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보다 카드를 적으실 때 포인트는 그런 거죠. 이거를 신청을 할 수 있느냐. 그런 것들 알아볼 수 있도록. 그러면은 맨 위에다가 연회비나 이런 혜택들을 넣기 전에 신용카드 신청 가능 여부 확인 같은 식으로 하나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신용카드 신청 가능 여부는 뭐 자세한 확인은 온라인 상담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라고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밑에다가 전면 광고를 넣어줄 거예요. 전면 광고를 활용해서 사람들이 넘어가고 전면 광고를 활용해서 저희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할 건데요. 그러면은 네, 전면 광고를 활용해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해줄 건데요. 그러면 여기다가 사람들이 클릭해서 뭔가 넘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겠죠. 전면 광고라는 게 어떤 거냐. 저희가 이 글을 쓰고 링크를 남겨두면 그 링크를 사람들이 클릭해서 넘어갈 때마다 광고가 뜨게 되는 걸 전면 광고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 것이 전면 광고라고 합니다. 링크를 클릭하면은 모바일 화면이나 PC 화면에서 꽉 채워져 나오는 것이 이제 전면 광고인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탁 열기 버튼이 있으니까 이걸 많이 누르셔가지고 이게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저는 여기 닫기 버튼 잘 정확하게 눌러주도록 할게요. 닫기 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넘어갈 때마다 광고가 뜨게 되는 것을 전면 광고라고요. 이런 식으로 여기도 똑같이 넣어주도록 할 겁니다. 자, 전면 광고를 넣는 방법은 링크만 넣어서 링크를 클릭하면은 이제 전면 광고가 뜨지만 그 링크를 더욱더 잘 누를 수 있도록 해줘야겠죠. 자, 링크를 잘 눌러주도록 하기 위해서 자, 저는 미리 캔버스를 활용을 많이 합니다. 미리 캔버스라는 곳에서 링크를 좀 누를 수 있는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미리 캔버스 들어가 주셔서 바로 시작하기 버튼 클릭을 해줍니다. 자, 바로 시작하기 버튼 클릭하시면은 여기서 이제 사이즈를 정해주셔야 되는데요.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가로로 좀 긴 게 더욱더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저는 웹포스터의 가로형 일단 체크를 해주고요. 너무 좀 뭉뚱하죠? 뭉뚱하기 때문에 위아래 사이즈를 좀 바꿔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옆에 있는 부분을 500 정도로 한번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더 줄여볼까요? 400 정도 해서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하고요. 여기서 저희가 글 쓰던 게 어떤 거였죠? 여기다가 어떤 멘트를 넣어줄 건데 신용카드 신청 가능 여부 확인이라는 멘트를 여기다 넣어주면 좋겠죠. 자, 텍스트가 있습니다. 텍스트에서 하나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 신청 여부 확인해서 글자 크기를 키워주도록 할게요. 자, 가운데 정렬로 맞춰주고 좀 여기다가 조금 더 사람들이 훅 할 수 있는 부분 좀 더 행동할 수 있는 부분을 멘트를 하나 넣어주면 좋아요. 조금은 쬐끄맣게 온라인에서 으로 간단 확인 가능.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은 이걸 쬐끄맣게 해줄게요. 이런 사소한 부분들이 사람들이 약간 곁눈질로 보다가 이것도 같이 눈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고 나서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간단하게 확인을 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나서 꾸며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은 버튼 같지 않아 보이니까 요소에서 도형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네모 박스 있습니다. 네모 박스 눌러주도록 할게요. 자, 네모 박스에서 이렇게 채워주신 다음에 쭉 채워주세요. 채워주고 나면은 이제 외곽선과 색상이 있어요. 이 색상 버튼 클릭하셔서 색상은 없음으로 해주시고 외곽선 클릭해서 이런 식으로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둥근 모서리 이렇게 넣어주고 두께는 조금 이런 식으로 조금 두껍게 한 20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외곽선도 빨간색으로 이렇게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다운로드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미지를 추가를 해줄 건데요. 그래서 이 미디어 추가 버튼 클릭을 해주세요. 자, 미디어 추가해서 파일 업로드로 업로드 해줍니다. 신용카드 신청 여부, 이렇게 글에 삽입하기 정렬을 중앙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링크를 삽입하고 글, 너무 쬐끔하죠? 이걸 편집 버튼 눌러주셔서 크기가 보통 크기가 아니라 최대 크기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최대 크기 해서 업데이트 하면 이렇게 크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다 링크를 걸어줄 건데 링크 거는 방법은 책 클릭 한번 하시고 위에면 링크 삽입 버튼이 있어요. 이걸 링크 삽입 버튼 클릭하신 다음에 저희 아까 그 사이트 있죠? 신한카드 여기 사이트 부분을 넣어주는 겁니다. 공식 사이트로 이동을 해주는 거예요. 넣고 적용. 적용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넣어주고 그 다음에 광고도 여기 중간중간에 넣어줄 거예요. 일단은 여기에서 문단을 헤딩 3번으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헤딩 3번으로 넣어주면은 여기 텍스트 부분을 클릭을 해보시면은 HTML 코드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H3으로 들어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고 비주얼로 보시면은 그 궁금한 게 네. 그럼 링크 삽입은 했는데 네. 광고 삽입은 안 했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전면 광고가 뜨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링크를 넣어주면은 전면 광고는 자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애드센스 승인받은 도메인이라면은 애드센스 계정에 들어가셔가지고 이거를 만약에 안 뜬다라고 하면은 애드센스를 승인받은 상태에서 애드센스 계정에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 광고라고 있어요. 이 광고 버튼 광고 메뉴에 들어가 주셔서 광고 에서 보시면은 자동 광고가 사용으로 켜져 있으면은 이제 전면 광고가 자동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거 키는 방법은 여기 수정 버튼 클릭하셔가지고 여기서 오버레이 형식을 클릭하시면은 모바일 전면 광고가 체크가 돼 있다면 뜨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꼭 체크를 해주시길 바래요. 근데 이거는 네. 모바일인데 아까는 웹이잖아요. 네네네. 웹도 상관없네요. 네, 자동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네, 예전에는 모바일에서만 나오게 됐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모바일 전면 광고라고 떠 있는 건데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웹에서도 뜨게 된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차피 모바일로 보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연회비보다는 사람들이 좀 더 누를 수 있는 요소들을 위에다가 배치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일단은 쓸 때는 쭈루루 생각나는 대로 썼지만 여기서 글 쓰다 보면 이거를 생각을 저희가 많이 해봐야 돼요. 글 쓰면서도 전략적으로 사람들이 이걸로 해서 이 글 주제, 혜택을 알아볼 때 더 클릭을 많이 할까? 연회비를 알아볼 때 클릭을 많이 할까? 행동할 수 있는 이 요소가 어떤 게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글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신용카드 혜택이라는 게 좀 더 사람들에게 내가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행동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많이 위에다가 올려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올려주는 이유는 사람들이 글 위에서 많이 보고다가 밑으로 갈수록 점점 이탈을 해요. 저희 블로그에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클릭할 수 있는 요소들은 위에다가 배치를 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혜택도 헤딩 3번으로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신용카드 혜택 같은 경우에는 자, 어떤 게 있었죠? 신용카드 혜택 2% 적립, 간편결제 최대 2% 적립이래요. 근데 그냥 적립은 0.2%네요. 그럼 꼭 간편결제를 할 수 있도록 요도를 해주면은 이거는 그러면 써볼까요? 신용카드, 신한카드 기본의 혜택은 국내 가맹점에서는 0.2%만 적립이 되지만 간편 결제 시 최대 2%까지 적립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간편 결제 확인 및 설정을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 이전에 썼던 포스팅이나 이렇게 넣어두고 나서 저희가 새로 간편결제 설정에 대한 글을 하나 써주고 나서 그 포스팅 링크를 넣어줘도 되겠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혜택을 알아보다가 이런 식으로 유도를 했으니까 저희 글을 하나 더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글을 하나 더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구글 SEO적으로도 봤을 때 아 여기는 관련된 정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은 콘텐츠로 판단하고 더 보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제 저희가 상단 노출에 유리하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꼭 이런 식으로 광고만 노리는 것 뿐만 아니라도 저희 블로그 내에서 놓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글을 써주면은 네, 여러분들이 신용카드는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잡고 쓰면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전면 광고가 뜨는 것은 링크가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 이렇게 링크가 삽입이 되어 있을 때 뜨게 되는 거예요. organic.com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갔을 때 이제 이걸 클릭하면은 뜨게 되는 겁니다. 공개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할 내용은 이제 일단 와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SEO 검색엔진 최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SEO 이 검색엔진 최적화로 구글에도 검색을 해봤을 때는 이제 검색엔진 최적화 즉 검색엔진에 좀 찾기 쉽도록 사람들이 저희 사이트를 방문하기 쉽도록 해주는 그런 프로세스를 SEO라고 해요. 그냥 SEO라고 하면은 서치 엔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영어를 잘 몰라가지고 일단은 웹문서 최적화, 웹사이트 최적화 등으로 저희가 불리고 있죠. 그래가지고 좀 쉽게 풀었으면 어려워. 이게 웹사이트 최적화가 뭐고 웹문서는 뭐고 하는데 그냥 쉽게 풀었으면은 검색엔진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다음에다 노출하고 싶다 그러면 다음 SEO라고 부르는 거고 구글에다 노출하고 싶다 그러면은 구글 SEO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네이버에 노출하고 싶다 그러면 네이버 SEO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다른 말로 로직이라도 부르기도 하죠. 이제 로직에 맞춰서 글을 쓴다 그런 것들을 다 SEO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노출을 원하는 포털 사이트에서 SEO에 맞춰서 작성을 하거나 좀 SEO 작업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노출이 많아지니까 이제 방문자가 많아지고 그리고 나서 방문자가 많아지면 뭐가 많아질까요? 수익. 그렇죠. 수익이 많아지죠. 그러면은 어느 포털 사이트에 SEO에 맞춰서 작성하면 좋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어디 쪽으로 추천을 하고 싶나요? 어느 쪽으로? 그렇죠. 아, 네, 좋습니다. 되도록이면 이 구글 SEO에 맞춰서 작성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다른 검색 엔진이 구글 SEO를 많이 따라가요. 처음에는 다음 같은 경우에 되게 낙후되어 있다가 지금 네이버를 따라가고 있죠. 근데 이 네이버가 따라가는 거는 이제 구글을 많이 따라가고 있어요. 네이버 내에서도 스니펫이라는 개념이 없었는데 스니펫이라는 게 생겼고 그 다음에 네이버만 노출이 되던 게 그런 걸 풀어주면서 이제 티스토리나 웹사이트들도 많이 노출을 해주고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에도 많이 노출이 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SEO에 맞춰서 쓰니까 구글에다가만 노출을 했는데 오히려 네이버까지 노출이 돼가지고 그런 식으로 수익을 얻어가기도 했었죠. 그래서 앞으로 하신다고 하면은 구글 SEO 따라서 하면 좋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글 검색량에 대한 점유율이 굉장히 높아지는 추세인데요. 작년에 포털 사이트 점유율을 본다고 하면은 자 구글이 38% 정도 되었어요. 되게 이 수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건데 2년 만에 지금 급격하게 따라오고 있고 그걸 네이버도 지금 경계를 많이 하고 있는 추세인 거죠.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네이버는 구글의 로직에 맞춰서 변화가 되고 있는 거고 SEO에 맞춰서 그렇게 다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제 두 가지 노출을 원한다 그러면은 구글 SEO만 공부를 해도 네이버에는 약간 보너스처럼 느껴지도록 뜨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약간은 조금씩 달라지는 게 있긴 해요. 근데 실제로 제가 이 SEO를 적용하고 나서 변화의 과정 이 어떻게 적용하고 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골치 아프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골치 아픈 거 중에 하나가 이게 진짜 잘 되고 있는 거 맞아? 그런 거랑 이게 한다고 해서 어느 정도 기간이 돼야 뜨는 거야?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포기하고 약간 낙담하고 그런 게 있거든요. 어느 날은 떴는데 유입은 없고 약간 그런 것들 떴다고 하는데 뭐로 들어왔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것 때문에 좀 골치 아픈 건데 이 변화를 되는 모습을 보면은 아 내가 지금부터 했을 때 어느 정도 후에 수익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걸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제가 19년도 7월 달부터 SEO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제가 퇴사를 19년도 6월 달에 해서 아 다음만으로는 월 100만 원 정도 한 300만 원까지는 수익 가능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안 되겠다. 그리고 요즘 구글이 압도적으로 치고 나갔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내가 나아가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SEO를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네, 그랬을 때 19년도 7월 달에 일간 방문자 수가 이 정도 되었어요. 네이버, 다음에서 만 명 정도 들은 거예요 한 달에. 그리고 나서 구글이 저 정도 된 거예요. 저 월간이죠? 네, 월간이요. 네, 월간 7월 달에. 얼마나? 7월 달에. 네? 얼마나 썼었어요? 이때요? 이때 글 많이 안 썼어요. 카카오톡에서 유입이 많네. 카카오톡도 맞죠. 네네네.
그래서 제가 그 이때 수익이 7월 달에가 70만 원 정도였던 거죠. 일단은 다음에서 검색이 많았는데 이때부터 SEO라는 존재를 알았고 그럼 구글 SEO를 공부를 하자 해서 적용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8월 달 한 달이 지났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네이버 검색이랑 구글 검색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한 달이 더 지났어요. 9월 달쯤 됐을 때 이제 네이버로 많이 들어왔죠. 하시면 됩니다. 하면 돼요. 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구글 검색이 구글 검색이 아직 없는데 그리고 나서 또 3개월 정도가 또 지났어요. 열심히 구글 노출을 맞춰서 로직이 맞춰서 꾸준히 하다 보니까 그제서야 이제 네이버 검색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오게 됐고 맞아요. 저품질 됐어요. 반대로 구글 SEO나 네이버 SEO에 맞춰서 쓰면은 다음에서 저품질이 돼요. 로직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다음 저품질이에요. 그러면서 또 1년이 지나니까 이런 식으로 구글에서 지금 또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구글에서만 이제 19,000명 정도 한 달에 다음 검색을 했을 때 만 명이었는데 한 달에 지금 또 늘어났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기타 유입도 보면은 이건 약간 꿀팁인데 네. 기타 유입 보면은 내부 링크 전면 광고 같은 걸 이때부터 활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부적으로 SEO적으로 보면 내부 링크 같은 걸 많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내 블로그 안에서 계속 놀게 하다 보니까 기타 유입이 저렇게 많아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실시간으로 지금도 네, 구글에서 들어오고 있는 거죠. 네. 저는 이제 티스토리는 구글로 노출이 되고 네이버로 노출이 되는데 순서를 다시 보면 아시겠지만 다음에서 노출이 안 되기 시작하면은 네이버로 먼저 가고요. 네이버에서 노출이 안 되기 시작하면은 구글로 가요. 근데 네이버를 안 거치고 갈 수도 있는데 대부분 종착지는 구글로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다음으로 시작해서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면은 기운 빠지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다음으로 먼저 해보시면서 티스토리가 그래서 유리한 거예요. 네, 다음 노출이 한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네, 이따가 또 하나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이거 관련해서. 그러면 이제 구글에 노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이제 구글 SEO에 맞춰서 글을 작성을 하는 게 아니라 구글 SEO에 맞춰서 사이트부터 점검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포스팅 쓰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의 블로그가 SEO에 맞춰서 이제 잘 세팅이 되어 있는지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티스토리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데 그래도 그 한계 안에서 맞출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것들도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사이트부터 점검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구글 검색 엔진의 노출 방법은 일단 필수로 구글에다가 사이트 등록을 해야겠죠. 검색 엔진 등록 다 하셨죠? 네, 좋습니다. 구글에다 사이트 등록하는 건 구글 서치 콘솔에다가 하는 거고요. 내 사이트가 있는지 먼저 알려줘야 로봇이 방문하고 탐색해요. 이걸 하지 않으면 진짜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안 나오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이거 하시고 이제 색인 요청까지 함께 해주시면 더욱더 빨리 노출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구글 SEO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떤 게 있냐. 온페이지 SEO와 오프페이지 SEO라고 있어요. 자, 온페이지 SEO는 이제 사이트 안쪽에다가 하는 SEO예요. 말 그대로 온, 안쪽에 페이지에다가 SEO를 한다라는 말이고 어떤 게 있느냐. 포스팅 시에다가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이트, 이 블로그 구조에 맞춰서 적용을 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오프페이지 SEO는 말 그대로 밖에서 온 말고 밖에서 하는 SEO고 사이트 밖에서 하는 SEO고 체류 시간이나 외부 링크, 검색어로 어떻게 들어왔는가로 이런 SEO가 측정이 됩니다. 200개 정도가 있어요. 이런 구글 SEO에 맞춰서 쓰는 게 대략적으로. 근데 200개지만 그 중에 꼭 해야 되는 게 있고 이건 안 해도 되는 것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 200개를 다 공부하지 않았거든요. 그때는 200개가 넘는다라고는 알았지 뭐가 있다라고는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구글 SEO 노출을 노릴 때 꼭 했던 건 일단 필수로 5가지만 먼저 뽑아봤는데요. 일단은 HTTPS 이거 보안이죠. 웹사이트 접속 시 보안에 취약하면 이제 SEO에서 엄청난 감점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 HTTPS 설정을 꼭 해야 되는데 티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자동으로 해주지만 나중에 워드프레스 같은 걸 하신다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이거를 비용을 주고서라도 해야 돼요. 1년에 한 30만 원 정도 하는 데도 있고 무료로 하는 데도 있는데 일단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꼭 해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HTTP만 나온다고 하면 보안 설정이 안 되어 있는 거고 HTTPS라고 하면은 보안 설정이 되어 있는 거를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페이지 스피드라고 있어요. 페이지 스피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사이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들이 딱 들었을 때 내 페이지가 얼마 만에 로딩이 되는가 그리고 이 들어왔을 때 정보가 얼마나 빨리 보이는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희는 이제 플러스 파리의 민족이죠.
그래서 구글도 이 8위를 종료합니다. 그래서 구글은 유저 입장을 많이 생각을 해요. 구글이 유저 입장을 많이 생각하는 이유는 일단 플랫폼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많이 잡아둬야 돼요. 저희가 검색을 했을 때 오늘 2023년인데도 2009년 대께 나온다? 그러면은 딴 데로 이동을 하겠죠. 그런 것 때문에 유저 입장을 생각해서 편리성, 그 다음에 뭐 사이트 검색했을 때 정확도, 그런 걸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사이트 속도가 빠르다? 그러면 유저가 좋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트를 꼭 지켜야 되는데, 아까 얘기하다 보니까 번외로 또 꿀팁이 나왔는데, 최신성이 있어야 된다 하잖아요. 구글 다음 같은 경우에는 이 글을 수정을 하면 안 되지만, 구글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수정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 최신 정보가 업데이트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글 작성 날짜로만 봤을 때는 그냥 오늘 작성 날짜, 어제 작성 날짜로만 보이는데, 이 소스 코드를 까보는 게 있어요. 페이지 소스 코드라는 게 있는데, 마우스 오른쪽 해서 페이지 소스 코드라는 걸 보면은 데이, 날짜가 있어요. 언제 썼는지, 언제 수정했는지, 그런 것까지 구글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글을 쓴다고 하면은 이제 자 유튜브나 어디서 관리만 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그런 수정 발행 해주는 것들을 이야기를 했던 거죠. 네, 이거 완전 유료에서 얘기하던 거긴 한데, 네, 오늘 얘기 다 하겠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수정하고 이제 최신성으로 유치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보았을 때 그런 거죠. 아까 다음에서 저품질이 걸린 이유가 수정을 자주 하니까. 근데 다음에선 노출이 많이 되는 거죠. 어딜 가져갈 거냐, 전략적으로 가야 되는 거. 그래서 처음엔 다음 노출하다가 그 다음에 구글로 넘어가는 시기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사이트를 어떻게 측정을 하는가도 중요하죠. 이 내 사이트가 느린지 아닌지. 내가 직접 들어갔을 때는 당연히 내 사이트니까 빠르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남들이 들어갔을 때는 답답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글에서 제공하는 스피드 인사이트 툴이 있습니다. 이 페이지 스피드 인사이트라는 게 있는데,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로그인 주소를 넣고 돌리면은 이제 분석해서 어떤 것들이 느린지, 어떤 오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줘요. 근데 이걸 어떤 건지 알고 하면은 이제 내가 뭘 고쳐야 되는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았을 때 FCP는 이제 가장 빨리 콘텐츠가 표시되는 지표예요. 너가 이제 딱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콘텐츠가 가장 눈앞에 빨리 보이는가, 그러면은 뭔가 로딩이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사람들이 알 수 있는데, 저희 것처럼 아까 딱 했는데 아무것도 안 뜨고 가만히 있으면 이게 로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탈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지수적으로도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는 거고요. LCP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콘텐츠가 표시되는 시간이에요. 썸네일 같은 게 저희가 가장 큰 콘텐츠 중에 하나일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표시되는 시간인데, 큰 콘텐츠가 빨리 표시되면 빨리 표시될수록 좋은데, 코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읽거든요. 그러면 썸네일이 밑에 있는 것보다 위에 있는 게 더욱더 좋을 수가 있겠죠. 왜냐, 더 빨리 뜨니까. 로딩이 더 빨라지니까. 그래서 위에다 넣는 게 있고요. 콘텐츠 레이아웃이 밀리는 지표라는 게 있어요. 이거 CLS라고 했을 때, 저희 지금 강의 안에 없는데 지금 다 얘기를 그냥 다 드리는 거예요. CLS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 레이아웃이 밀리는 지표라고 해서 이제 저희 반응형 광고 같은 거 많이 넣으면 이 지표가 안 좋게 됩니다. 왜 그러냐? 고정형 광고 같은 경우에는 300에 250이라는 정확한 사이즈 고정으로 크기를 지정을 해놔요. 그렇기 때문에 콘텐츠가 사람들이 딱 들어왔을 때 이렇게 밀리지가 않아요. 저희도 예전에 뭐 인터넷 검색하다 보면은 읽고 있는데 갑자기 글이 밀리는 경험 한 번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안 좋은 유저 경험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정을 해라. 지표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수정하면은 더욱더 체류 SEO적으로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응형 같은 경우에는 고정형 광고 반대로 이제 어느 크기에서 뜰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글이 다 뜨고 나서 뜹니다. 그래서 처음엔 접혀 있다가 글이 뜨고 나서 광고가 이렇게 펴지는 식인 거예요. 그러면은 밑에 있는 글들은 밀리겠죠. 그래서 만약에 반응형 광고 같은 걸 넣을 거다 하고 그거 하면은 위쪽보다 밑에 쪽에다 넣는 게 좋겠죠. 저는 그래서 항상 이 서론에다가 서론이 끝나고 광고가 하나 들어갈 때는 반응형을 넣어줘요. 글에 안 밀리니까. 네. 클릭률이 위에서 높은데 거기다가 반응형 광고를 넣자니 그러면 SEO적으로 안 좋고. 그래서 생각한 건 저는 이 300에 250 사이즈를 맨 위 서론에다가 넣는다 라고 이제 해서 그렇게 틀을 짜놓고 글을 써요. 고정형을요? 네, 고정형을요. 반응형이라시죠? 네, 서론 밑에. 아, 밑에. 네, 저희 있으면은 제목, 그 다음에 서론, 그 다음에 광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기 서론 다음에 광고에다가 이제 고정형을 넣는 거죠.
자, 그 다음은 세 번째는 H 태그예요. H 태그인데 이 H 태그는 말 그대로 헤딩 태그라고 합니다. 블로그를 구성하는 단락이에요. 사이트의 뼈대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이 포스팅, 티스토리에서 포스팅을 할 때는 이 제목, 저 부분을 많이 씁니다. 포스팅할 땐 저걸 많이 쓰고 그 다음에 뼈대의 기본 구성은 H1에서 H4까지 있어요. 근데 이거를 포스팅 내에서만 생각을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얘기했죠? 그 사이트에 대한 구성을 먼저 점검을 해야 된다 라고 했기 때문에 H1부터 H4까지 우리가 포스팅을 글을 쓸 때 어떤 태그를 선택할지에 따라서 SEO 점수가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H1으로 블로그 이름을 쳤다 그러면은 H2에서는 포스팅 제목으로 써줘야 돼요. 만약에 H1이라는 걸로 포스팅 제목도 같이 썼다 그러면은 충돌이 되기 때문에 SEO적인 점수가 깎이게 돼요. 자, 이렇게 보면 또 헷갈리니까 이렇게 식으로 봐볼게요. 이렇게 보면은 H1이 저거 맨 위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H2가 제목인 거고 그 다음에 H3가 포스팅 중간에 있는 포스팅 단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러면은 H3 저기 밑에 있는 단락을 하나 더 나눈다 라고 하면은 그때 뭘 넣어야 될까요? 네, H4를 넣어줘야 되죠. 근데 만약에 단락을 많이 나눴다 그러면은 그때는 H3를 넣어줘야 돼요. H3는 여기서 보면은 제목 2번인가 그럴 거예요. 제목 2번인가요? 제목 2번이 아마 H3 맞아요. 네, H3죠. H3로 그게 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저는 제목 2만 씁니다. 그래서 글쓸 때는. 근데 블로그 제목이 H1을 아예 안 쓰세요? 제목 1은 이제 사이트 구성에서 쓰죠. 블로그 구성에서. 그러면 그거는 스킨 편집에 들어가셔서 작성을 해줘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 오가닉 스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세팅이 돼 있어요. SEO에 맞춰서. 쓰고 있어요, 오가닉 스킨. 네네네. 이것저것 다 쓰다가 썼는데. 네. 그래서 저는 SEO를 알고 그 스킨을 만든 거예요. 최대한 노출이 빨리 되시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구글에서 이야기를 한 거고 두 번째는 파비콘이에요. 파비콘 다들 아시죠? 이제 파비콘을 이제 만들어서 꼭 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없다고 하면 유령 사이트로 인식을 해가지고 유령 사이트는 너네 관리를 안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티스토리는 만들면 티스토리 로고가 들어가긴 해요. 그래서 감점은 없을 수 있지만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넣는 것이 더욱더 좋을 거예요. 그래서 꼭 만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이제 파비콘 만드는 건 다들 미리 캠퍼스에 들어가셔서 이미지를 제작하고 파비콘 만드는 사이트에 접속을 합니다. 파비콘 만드는 사이트는 여기 이렇게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장 까먹는 게 이거예요. 블로그 만들고 나서 가장 먼저 저는 하는 게 이 파비콘을 항상 만들어서 넣어줍니다. 만약에 만들 게 없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 깜냥 사진 같은 거 이렇게 그냥 카메라 찍어서 그렇게라도 만들어서 그냥 올려버려요. 등록이 됐느냐 안 됐느냐가 중요한 거라서. 로봇은 이 파비콘의 그림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우리만 알아보고 점수만 따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자, 다섯 번째는 사이트 디스크립션인데 디스크립션이라는 게 뭐냐? 설명이라는 말입니다. 이 사이트가 어떤 사이트인지 로봇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봇한테 설명을 해주는데 나 여기다가 앞으로 어떤 글을 쓸 거야. 아, 이 사이트, 이 블로그는 뭔가에 뭐에 관련된 그 내용들이 적힐 거야 라는 거를 디스크립션이라고 해서 넣어줍니다. 만약에 이 디스크립션이 없다고 하면 설명에 비어있는 사이트는 또 유령 사이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네 사이트 만들었는데 너네 뭐 하는 데인지 모르겠어. 그러면은 이 구글 로봇은 어떻게 어느 키워드에 노출을 시켜줘야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SEO적으로도 안 좋고 노출도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관리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또 좋지 않은 사이트고 노출이 안 돼서 또 수익이 안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조금이라도 이 노출을 빨리 올리고 싶다고 하면 이 디스크립션 꼭 쓰시고 지금 얘기 나온 것들을 다 적용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 디스크립션, 티스토에서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블로그 관리에 들어가시면 블로그 설명란이 있어요. 설명란에다가 많은 분들이 안녕하세요. 누구의 블로그입니다. 무슨 건강한 행복한 정보를 전달드리겠습니다 라고 쓰는데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쓸 주제에 맞춰서 키워드를 적어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정부 정책이나 금융 관련된 걸 썼다 했죠? 그래서 그 저는 LH 전세자금 같은 대출 그런 걸 썼기 때문에 그런 LH 전세자금 대출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넣어서 콤마를 찍어줬어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디스크립션에 키워드로 잡혀서 더욱더 노출이 잘 되었고요. 예시를 넣었어요. 예시를 들자면 그런 거고 좀 큰 주제, 카테고리화 되는 걸로 넣은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정부 정책이었으니까 약간 정부 정책 전세자금 대출 약간 이런 식으로 넣었어요. 정부 전세자금 대출 뭐 이런 식으로 넣어준 거죠. 그리고 이거는 꼭 띄우고 싶다는 키워드는 그거는 넣었어요. 그냥 아싸리 그 메인 키워드로. 그러면은 그런 건 더 잘 뜨긴 하더라고요. 블로그 관리에다가 설명란에다가
이제 작성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관리 들어가셔가지고 블로그에 여기 블로그 설명에다가 적어주는 거예요. 아, 승인을 받을 때도 유효해요. 그래서 심리학에 대해 적으면 심리학에 대해 적습니다라고 이렇게 적어주죠. 그리고 블로그 이름, 닉네임도 항상 키워드를 넣어줬어요. 그래야 더 잘 됩니다. 실제로 제가 최근에 테스트를 해봤는데 블로그 이름까지도 그거에 맞는 주제로 넣어주니까 노출이 잘 되더라고요. 블로그 이름을 저는 뭐 정부 지원 신청 뭐 이런 식으로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은 그거에 관련된 거 아니면 소상공인 뭐 지원금 뭐 이런 식으로 적어주고 하나의 블로그에다 하나만 적어줘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으면은 어디에 적용되는지 모르잖아요. 또 헷갈려요. 이게 잘 적용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는데 F12를 버튼을 눌러봐요. 블로그 메인 화면에서.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메타 네임에서 디스크립션이라고 해서 콘텐츠 이렇게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로봇이 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꼭 이걸 넣어줘야 돼요. 근데 여기다가 그 키워드들이 쭈루룩 들어가 있다? 그럼 더욱더 좋겠죠. 제가 이거 끝나고 팁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뭘 잘못했는지 안 뜬 이유를 네, 아,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이트 디스크립션을 워드프레스에다가 적용하는 방법은 좀 어려워요. 메타 디스크립션을 아까 그 코드를 직접 입력을 하거나 아니면 플러그인을 통해서 적용을 해줘야 돼요. 네. 일단은 그러면 만약에 저는 티스토리 해야 돼요? 워드프레스를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VS 구도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티스토리나 워드프레스나 똑같다. 단지 이 애드센스를 하는 툴 중에 하나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는 티스토리를 한다, 워드프레스를 한다가 아니라 애드센스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티스토리에서 100만원 하고 워드프레스에다가 SEO가 입혀서 100만원 하고 그러면은 월 200만원의 자동화 수익을 가져가는 식으로 이제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돈이 열리는 돈나무, 이 캐시트리 나무를 하나씩 가져가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SEO는 장기적이에요. 그래서 빨리 할수록 좋고 미루면 미룰수록 수익은 미뤄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포기하지 않으면 확실한 이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SEO의 가장 좋은 점은 자동화 수익. 내가 하지 않아도 검색이 돼서 사람들이 들어온다라는 거. 챗GPT나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럼 검색 안 하잖아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빙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검색 결과를 끌고 와서 출처를 밝혀주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검색량이 많아질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될 수 있으니까 그 SEO적으로도 함께 공부를 해두시면은 더욱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